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겨울 되면 인사가 되게 고고래 났더라 아니면 뭐 이 몇 번째 먹는데 나는 지금 오늘 세 번째다 요즘 비싸니까 아. 내기 사야 되잖아. 내기가. 내기 있어요. 고맙소. 진공이 대가리 까 댕기다. 이 말이 다 나눠서 갔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들고 삐자. 우리 중에 꽤 어차피 나중에. 이게 낫겠지. 통영에 메기가 지금 한창철이에요. 근데 아. 딴 때보단 조금 빨리 나는 것 같아. 암울메기가? 예, 메기가 12월 한 20일 정도 이리 되면 나는 좀 빨리 나는 것 같은데 메기가, 추도 메기가 정말 맛이 있습니다. 아. 예, 메기국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쪽 분들이 메기국을 잘 해주시나요? 예, 메기국. 지금부터 메기국 끝나면 메기는 12월 25일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 네, 이게 또 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맛이 없으면 12월 25일 정도 되면 대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 이제 대구가 연결이 되고 메기국을 오늘 하는데 메기는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 무는 빼져 썰을 안 넣고 빼져 넣어야 빚어 넣어야 맛이 있어요. 네. 자르면 한 부분인데 이 빚으면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빚어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냥 빚어 넣느냐 했는데 빚어 넣는 게 영양이 다 달라서 무의 부분적으로 영양이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빚어가 넣는데 됐어. 그냥 썰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게? 네, 예, 힘듭니다. 오. 썰으면 숭숭 썰이지만 이 빚은 예. 힘도 들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힘드니까 이제 썰었어요. 썰겠죠. 됐다 굽는. 진짜 칼이 잘 떨어요. 끓는 물에. 무부터 넣어가지고 한 스푼 끓여야 돼. 물이 시원한 물이 우러나니까 물이 우러나기 때문에 집에서 손질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장도 다 발라해서 머리하고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아가미는 그게 최고 여기 있잖아. 없다니까 다 떼냈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아가미하고 왜, 내장하고 이거 손질을 왜 했고 아까 손질을 왜 해주라는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 여기 이제 요 옆에 보면 아가미가 있어요. 아. 아가미하고 요거 요게 보면 이렇게 된 거 보면 넘어가는 목적 같거든요. 아. 요 옆에 붙어 있는 요거를 잘라가지고 나 정말 맛있어요. 아 원래 아가미랑 이런 내장 있으면 모아서 그것도 저 대기 아가미 있어서 또 달라요.
떼고 저다고 또 다릅니다. 아, 그것도 젓갈을 담아요? 예, 예, 그게 젓갈이에요. 물을 아주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그 되게 고, 하여튼 묘한 맛있는 맛이 있어요. 아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게 또, 다음에 또 메기 한 마리 사가지고 또, 아까워서 또 해야 돼. 한 조금 끓여가지고 메기를 넣어서 먹는데, 요즘에는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건져내고, 미기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기호 같아요. 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먹고 무 싫고 요거만 먹 난 또 무 싫거든. 그럼 육수 끓여내서 무는 걷어내고 미기만 넣어가지고 당해서 먹는 취향 취향. 저 파란 것도 조금 넣어요, 파란 것도. 그거 담아. 이거 쌀이 좀 하니까 편하시겠어요? 예. 혼자 가르쳐 주고 물려줘야지.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나는 물려받은 즉시 물려주고 싶어. 이거 데쳐서 원래 넣어야 되거든. 네. 넣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냥 이렇게 때 물도 따라 그냥 넣지 뭐 어떻게. 원래는 이제 한번 요것도 썰어서 데쳐서. 예, 데쳐서 넣어요. 모든 국에 아, 들어가는 아, 이제 파는 네. 한번 데쳐내고. 아. 그래야 숨을 확 죽여가지고 넣으면. 그래야 부드럽고 달아요. 센 걸 그냥 넣으면 맛이 거기서 스톱 돼가지고. 맛이 안 우러나거든요. 아, 그래 몰라서 그렇지. 아, 데쳐서 넣으면 맛이 싹 우러나요? 맛이 우러나요.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나고 바로 생 걸 넣으면 확 당기는 시원한 맛은 있으나 깊은 멈추, 맛은 없어요. 깊은 맛이 멈춰버리기 그런 때문에. 거, 예. 그런 거 같더라고 먹어보니까. 예. 겨울 되면 인사가 메기국 오래 놨더나 아니면 뭐 이 몇 번째 먹는데 나는 지금 오늘 세 번째다. 요즘 비싸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 정도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예, 도다리 쑥국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넘거든요. 그러니까 넘기 전에 지키고 있다가 넘기 전에 모든 음식이 넘기면 맛이 없어. 이제 파를 아까 썰어놨다. 습니까? 아주 싱겁게 먹는데 고기가 고기 짜먹 맛이 없거든. 한번 팍 끓고 나서 소금 간을 네. 곰치게는 뭐 생긴 것도 사납게 생겼더만. 그 사람들은 또 여기 이거 또 사납게 생겼다 그래 전에 보니까.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 자기 맛을 느껴야 되는 거. 옛날 밥상의 비밀을 어찌 알 수 있을까. 계절마다 자연의 속고 정성스레 죽이고 다듬고 취향 따라서 시원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 안 넣어도 되고 약간 이제 문제는 마늘을 먼저 넣으면은 그 마늘 때문에 국물이 노랗게 좀 탁하다야 되나 식당 가면 그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먹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싫어해서 원래 먹던 게 이가 고루고루 섞었어요. 양념을 고루고루 섞어서 오 진짜 이게 살이 안 퍼지고 붙어있네요. 곰치는 보니까 살이 거의 퍼져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촌이라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곰치 사촌인데 곰치보다 살이 더 달려있어요. 아.
아니 간단하게 그런 거 이런. 아주 맛있어요. 오. 아, 맞아 술을 한잔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게 없어요 진짜 통영분들이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고 와 이건 완전히 해장 해장 그래도 통영 사람들 뭐 꽃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